감리교 신학대학교 재학생들이 어제 서울 광화문 감리교 본부에 있는 감독회장실을 점거하고 전용재 감독회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승희 총학생 회장 등 20여 명은 이규학 이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사장 직무대행을 세우는 등 학내 상황이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감신대 사태 해결을 위한 감독회장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감독회장실을 점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현재 대북사업과 관련해 중국을 방문 중이며 학생들은 감독회장이 돌아올 때까지 점거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